안녕하세요.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은 언패킹이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언패킹. 짐을 풀어요. 언팩해요. 제가 말할 거예요. 들으세요. 플레이하기. 빨간색 책이 있고, 파란색 책이 있고, 초록색 책이 있네요. 빨간색 책. 이 앨범의 주인, 저예요. 태웅이. 태웅이의 앨범이에요. 1997년. 제 방인가 봐요. 제 방이에요. 파란색 벽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있어요. 하얀 커튼이에요. 서랍이 있네요. 서랍을 열어요. 서랍을 닫아요. 서랍 문을 열어요. 서랍 문을 닫아요. 여기 짐 상자가 있어요. 짐 상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네요. 세 박스. 벙크 베드가 있네. 침대가 있어요. 2층에 침대가 있어요. 1층은 책상하고, 책장이에요.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베개가 있고, 베개를 들었다 놨다. 베개를 들어요. 베개를 놔요. 이불이에요. 보라색 이불이네요. 상자를 열게요. 자, 책이 나왔어요. 책이에요. 책을 들어요. 책을 놔요. 책을 침대에 둘수 있어요. 서랍 위에 둘수 있어요. 책상에도 둘수 있어요. 책장에도 둘수 있어요. 저는 책장에 둘게요. 책장에 책을 둬요. 또 꺼내요. 인형이에요. 개구리 인형이네요. 또 인형이에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돌아가요. 물건이 돌아가요. 서랍 위에 이말 인형을 둘게요. 개구리 인형도 돌릴게요. 또 꺼낼게요.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도 서랍 위에 둬요. 또 장난감이에요. 포켓몬인가? 코뿔소 장난감이에요. 이번엔 또말 인형이에요. 돌려요. 말 인형은 말 인형 옆에 둘게요. 말 인형을 여기다 뒀어요. 여기 트롤 인형이 있어요. 트롤 인형을 돌려서 여기다 둘게요. 장난감이 많네요. 저는 장난감을 좋아해요. 트롤 옆에 이 장난감을 둘게요. 이번엔 뭐지? 다마꼬치 같아요. 다마고치. 다마고치도 여기 줄게요. 이번에는 오리 인형이 나왔어요. 오리 인형이 크네요. 오리가 선글라스를 꼈어요. 오리 인형은, 침대 위에 둘게요. 서랍 위가
자리가 없어요. 침대에는 자리가 있어요. 돼지 인형이에요. 돼지 인형도 커요. 오리 인형 옆에 둘게요. 돼지 인형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액자가 있어요. 액자는 책상 위에 둘게요. 책상 위에 뒀어요. 라디오가 있네요. 라디오를 서랍 위에 둬야겠어요. 지금은 바닥에 두고 장난감을 옮길게요. 개구리 인형을 침대 위로 옮겨요. 그리고 말 인형들도 옮길게요. 장난감들을 한쪽으로 모을게요. 이 장난감도 옮기고 장난감들을 옮겨요. 다마고찌도 서랍 위에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라디오를 다시 들어서 서랍 위에 둘게요. 카세트 테이프예요. 카세트 테이프는 서랍 안에 둘게요. 서랍 안에, 서랍 밖에, 서랍 위에. 카세트 테이프는 서랍 안에 둘게요. 서랍 안에 뒀어요. 서랍 문을 다시 닫을게요. 이번에도 책이 나왔어요. 책을 서랍에 둘게요. 또 책이 나왔어요. 그림책 같아요. 확대. 코끼리 그림책 같아요. 1997년 제가 어려요. 저는 1993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28살. 이 코끼리 그림책을 책장에 둘게요. 이번에도 책이 나왔어요. 책을 서랍에 둘게요. 짐을 다 뺐어요. 상자 하나를 비웠어요. 두 번째 상자 꺼낼게요. 축구공이에요. 축구공은 서랍 안에 둘게요. 서랍 안에 뒀어요. 책가방이에요. 책가방은 책상 옆에 둘게요. 오, 트로피예요. 트로피. 축구공 트로피. 축구를 잘해요. 저는 축구를 못해요. 트로피는 여기 책장 이쪽에 둘게요. 이번엔 연필꽂이예요. 연필꽂이 책상 위에 둘게요. 책상 위에 뒀어요. 자네요. 자. 자예요. 자는 책상에 둘게요. 다이어리예요. 비밀 다이어리 같아요. 비밀 다이어리. 다이어리 책상에 둘게요. 색연필이에요. 색연필도 지금 책상 위에 둘게요. 공책. 공책이요. 공책을 일단 서랍 위에 두고 다이어리를 공책 위에
올리고 공책이랑 다이어리를 같이 책상 위에 올렸어요. 액자네요. 액자예요. 벽에 액자를 붙일 수 있어요. 액자. 이번에 여기 붙일게요. 저금통이에요. 저금통이에요. 저금통에 동전을 넣어요. 이번엔 사진첩 같아요. 사진첩. 사진첩은 책장에 둘게요. 이건 뭘까요? 뭐지?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은 축구공 옆에 둘게요. 팽이, 팽이에요. 팽이에요. 돌아가요. 돌아가는 팽이. 팽이도 서랍 안에 둘게요. 서랍 윗칸에 둘게요. 윗칸에는 팽이를 뒀어요. 아랫칸에는 축구공이랑 장난감을 뒀어요. 큐브예요. 큐브도 서랍 윗칸에 둘게요. 휴지통이네요. 휴지통은 책상 밑에 둘게요. 이건 체스판 같아요. 체스판은 서랍 안에 둘게요. 보드게임이에요. 아, 보드게임은 서랍 제일 아래칸에 줄게요. 제일 아래칸 체스도 서랍 제일 아래칸에 둘게요. 체스를 제일 밑에 두고 그 위에 보드게임을 둬요. 책장 제일 아래칸에 체스와 보드게임을 뒀어요. 두 번째 상자도 비웠어요. 세 번째 상자를 비울게요. 상자를 열어요. 물건을 꺼내요. 또 책이 나왔어요. 책을 여기 꽂을게요. 가위네요. 가위는 서랍에 둘게요. 자도 서랍에 둘게요. 서랍을 닫을게요. 지우개도 서랍에 넣어요. 인형이네요. 드래곤, 용 인형이네요. 인형은 침대 위에 둘게요. 침대에 자리가 없어요. 이번엔 포스터가 나왔어요. 귀여워요. 귀여운 강아지 포스터예요. 여기 붙일까요? 여기 붙일까요? 여기 붙일게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누우면은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붙일게요. 책인가? 책이에요. 책장에 꽂아요. 또 책이에요. 빨간색 책 옆에 파란색 책을 꽂아요. 이번엔 게임기예요. 게임기는 장난감들이랑 다마고치 옆에 둘게요. 저금통도 라디오랑 장난감들 사이에 둘게요. 서랍을 닫아요. 고양이 인형이에요. 인형은 침대 위에 둬요. 자, 책이 있네요. 책은 책장에 넣어요.
오. 사진기예요. 폴라로이드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 폴라로이드 사진기는 게임기 옆에 둘게요. 사진을 찍을 수 있나? 오. 오, 필터. 오, 필터. 귀엽네요. 스티커인가봐요. 뭐지? 뭐야? 아, 아직 사진을 찍는 거구나. 오, 사진이 저장됐어요. 뒤로 가기. 네. 자, 다시. 폴라로이드 사진기는 서랍 위에 뒀어요. 이번엔 손전등이에요. 손전등은 서랍 안에 카세트 테이프 옆에 둘게요. 이번에 또 책이 나왔어요. 책은 책꽂이에. 버스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은 서랍 위에. 이번엔 줄넘기네요. 줄넘기는 서랍 아래 칸에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줄넘기도 서랍 아래 칸에 넣을게요. 서랍을 다 비웠어요. 그런데 다이어리랑 말 인형 두 개가 다른 곳에, 책상 위 말고 다른 곳에 둬야 해요. 이 말들은 아니야, 장난감인가 봐요. 서랍 위에 둘게요. 이 말도 옮겨줄게요. 카메라를 책장 위칸에 두고 인형들을 여기 모아줄게요. 네, 그리고 다이어리를, 여러분, 이 다이어리가 비밀 다이어리예요. 시크릿 다이어리. 볼수 없는 곳에 둬야 돼요. 그러면 서랍 안에 자리가 없어요. 베개를 들어요. 베개 밑에 다이어리를 베개 밑에 둬요. 침대를 다시 넣어요. 아니, 침대를 다시 둬요. 짐을 다 풀었어요. 드디어 내 방이 생겼다. 와. 이게 뭘까요? 신속 재생. 다시 보기. 이렇게 짐을 정리해요. 짐을 정리했어요. 인코딩 중이래요.